사람 한 명 제대로 눕기 힘든 쪽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도시에서는 도저히 살 곳이 없기 때문인데 단칸방조차 살기가 벅찬 도시 빈민들의 실태를 남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나영철 씨. 허리를 다쳐 회사도 못 다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이곳으로 옮긴 지 13년째입니다. 가로 세로 2m 남짓한 반지 앞방의 월세는 22만 원. 식비와 전기세, 통신비 같은 기본 지출을 합쳐 지난달 52만 원을 썼습니다. 장애수당을 포함해 나라에서 받는 돈이 51만 원. 만 원 적자입니다. 아무리 절약을 해봐야 안 되는 거니까. 살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. 나 씨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. 폐지를 주...